두근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케이. 맞나? 일단은 두근집합의 개수를 그러니까 개수를 생각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두근집합의 개수를 셀 때, 아니? 뭘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자, 결국 나한테 첫 번째, 선택권이 있냐, 없냐야, 그지? 있나, 없나를 봐야 되고요.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결정돼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개 종류의 원소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냐, 없냐라는 거야. 됐니? 이걸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림으로 풀기도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얘기겠죠. 아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아니, 그래서 그림에서 어느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판단하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쉬운 예로 그때 우리 요렇게 놓고, 맞니? 요렇게 그림 그린 다음에, D와 E가 여기 가냐, 여기 가냐를 봤던 거잖아. 그래서 D가 갈수 있는 게두 군데고, E가 갈수 있는 것도 두 군데니까. 그래서 E의 제곱 4라고 했던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맞니? 두 가지가 아니야. 선택지가 두 가지가 꼭 아닌 얘기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뒤쪽에 가면. 알겠니? 뒤쪽 이제 이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하면서 들어가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어떤 원소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할 거고, 그림에서 그래서 어느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의 수들을 판단하는 얘기들로 구성이 될 거야. 맞니? 자, 그래서 잠깐 복습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셌죠? 뭐라 그랬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어떤 개수로 썼죠? N, 그죠? NA라고 했어요, 그죠? 맞네? 그리고, 그러면, A의 두근집합의 개수는? 마다기형, A의 두근집합의 개수. 야, 뭘 들었다고 하는 거야, 대체? 안 들었네, 하나도. 안우현, 두근집합의 개수. 쉽다며. 이에. 그치, 이에 NA승. 아니, 얘 원소의 개수만큼 원소의 개수가 있으면 각 원소를 선택하냐 마냐의 문제들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E의 원소의 개수승이었지. 맞니? 작용 뒤에 학원 있어? 너 금요일 날 일찍 와. 뒤에 학원 있다며. 어? 왜? 아예 학원을 못 와? 갔다 언제 오는데? 언제 갔다 언제 오는데? 금요일 날 갔다가 목금 간다고? 잠깐만. 진국은 집합의 개수? 뭐였죠? 진국은 집합이 뭐였어요? 뭐야? 그치.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부분 집합들. 맞아? 그래서 그냥 하나만 빼면 됐어요. 이에 N8은 빼기 1이었던 거 맞나요? 맞아요? 됐어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죠. 원소 중에 뭐 A, B, C는 포함하고
기이는 포함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포함을 하는 것이든 포함을 하지 않는 것이든 이제 나한테 선택권은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죠. 아니? 그러니까 A, B, C, D, E 쭉쭉쭉 있었을 때 얘네들은 무조건 동그라미라는 거죠. 얘네들은 X였다는 얘기 맞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회들은 아직 선택권이 남았던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건 선택권을 박탈당한 거니까 그만큼을 제외하고 뭐라 그랬어? 이게 NA 빼기 5승이었던 거 맞아?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나? 아니? 또 A, B, C 각자 A 또는 B 또는 C를 포함한다. 같은 말 뭐라고? 같은 말 뭐였어?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A, B, C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라는 얘기들. 맞아? 오케이? 이 얘기 나왔었던 거 기억나? 아니, 이걸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을 그려서 풀었었죠. 요렇게 그려서 풀었었던 거 기억나니? 일곱 가지 상황을 나눠서 그렸거나 아니면 뭐 해도 됐었어? 여사건을 뺐어도 됐었죠. 아니? 얘가 직접 세기도 했지만 여사건을 사용해서 풀기도 했었죠. 됐나? 오케이. 되겠니? 그리고 네 번째. 잠깐 뭘 배웠어요? NCR이란 것도 배웠어요. 그죠? 뭐? 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구야. 맞아요. 계산법은 뭐였어요? N팩 나누기 R팩 N-R팩이었던 거또 했었다고 그러지. 이제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정해질 때 이걸 쓸 거라고 얘기했었어. 됐나?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짝집합 얘기했었었죠. 맞나? 오케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하는 얘기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아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뭐냐면 그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데 이걸 좀 볼게요. 예를 들어 A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됐니? 됐어요? 의 부분집합 중 됐니? 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집합들, 오케이? 을 X1, X2, X3 쭉쭉쭉 XN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모든 집합을. 오케이? 됐니? 자, 나한테 묻는 건 이걸 물어요. S, X1, S, X2. 쭉쭉쭉 해서 S, XN까지를 묻습니다. 돼요? 단, S는, SX는 X의 모든 원소들의 합이래.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3인 집합 중에 하나가 누가 있을 거야? 1, 2, 3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S는 뭐가 돼? 6이겠네, 그지? 맞아? 됐어요? 뭐 예를 들어 5, 7, 9가 있겠죠? 여기에 S는 몇일 거야? 뭐? 21일 거야, 그지? 오케이? 됐어요? 잠깐만. 뭐 하는 거지? 아, 어제 그 중3 수업한 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 쭉 니네 것도 쭉 해서 보내줬잖아. 올린 거에 어떤 미친놈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라고 영어로 댓글 달았네. 뭐 하는 놈이지? 곰바드 포스팅? 이 이거 저 뭐냐 그 앞에 원래 기본 사진도 좀 이상해. 예수님이 슈프림 입고 노스페이스 입고 있는 그런 사진을 해놨어. 아니 영어로 막돼 있어. 영어 막 그리고 스페인어로 돼 있는 것 같아. 아니 유명한 게 아니라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무슨 짓을 하라는 건지는 알겠어? S가 뭔지는 알겠죠? 얘를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이게 아주 옛날 모의고사 문제라서 내신에서 단골로 나는 얘기야. 아, 자, 그래, 잠깐만. 자, 그래, 좋아. 헤이, 일단,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총 개수가 n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니? 됐니? 근데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은 10, 시, 3이겠네, 그지? 10, 9, 8, 10, 시, 3이면 10부터 3개 이렇게 쓰고 밑에 3이 쓰시면 돼요. 저 처리하면. 329 4라서 이게 120 됐지. 이게 n인 건 됐어, 그지? 그러니까 120개 집합이 있었고 거기에 원소들을 다 더해달라는 거. 그지? 그렇지 않나? 그걸 어떻게 다 더하지? 어떻게 더하지?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야? 뭐, 더 해야 될게 너무 많다. 그지? 잠깐만. 근데 이게 이 생각이 또 중요한데 생각은 이거야. 이걸 계산해달래. 됐니? 예를 들어, 이걸 계산하래요. 1, 3, 6, 8, 11, 12, 13, 15, 18, 22, 26, 27이죠. 맞아?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건 좀 허접해 보이잖아. 이걸 좀잘 더할 순 없을까? 이걸 좀 그래도 배운 사람처럼 더하면 안 될까? 아무리 덧셈이라도. 이거 이렇게 어때? 1이 몇개 있어? 4개 있어. 2가 몇개 있어? 3개 있어, 그지? 3이 몇개 있고요? 3개 있고요. 4가 2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8로 그렇게 27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됐니? 같은 게몇개 있는지로 분류해서 더하는 것도, 그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곱셈이라는 기호가 그렇게 탄생을 한 거고. 아니?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쨌거나 1부터 10까지 중에서 걔네들을 다 더할 거잖아. 돼? 그놈들을 더할 거라고 얘기죠. 아니? 그러면 그 더하는 그 수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저 S1부터 SX1부터 SXN까지? 되니? 되니? 몇 개씩 있는 건지 보면 되는 거 맞아요? 봐.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 첫 번째. 그러니까 C를 안 쓰고 한번 풀어볼게. C를 안 쓰고. 자. 여기에 만약에 N이라고 안 주고 120이었다고 그래 줬다고 칩시다. 되니? 120이었다고 줬다고 쳐요. 그러면 저 모든 원소에, 그러니까 모든 집합에 포함된, 되니? 원소의 총 개수는 몇 개야? 그러니까 여기에 몇개 들었어? 세개 들어있잖아. 여기도 세개 들어있죠. 세개 들어있죠. 총몇 개가 들어있다고? 360개가 들어있는 거 맞아요? 되니? 360개 됐죠? 됐어? 그러면 봐봐. 저 360개 중에서 1의 개수나 2의 개수나 3의 개수나 다 똑같이 있지 않겠어? 되니? 그러면 각 원소가 포함된 개수가 총몇 개씩이야? 1과 2, 1의 개수와 2의 개수, 걔네들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각당 몇 개씩? 36개씩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아니, 1부터 10까지 수들이 다 똑같은 개수만큼 있다며. 그럼 각당 36개씩 있으니까 360개가 됐겠죠? 돼요? 되십니까? 오케이. 세 번째. 그러면 1도 36개고, 2도 36개고, 다 36개라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되겠니? 되니? 이걸 이렇게 봐도 되죠? 봐. 자, 이 36개를 이렇게 발견하는 얘기가 사실. 그러면, 이렇게를 바꿔도 돼요. C를 쓴다면, 1이 포함된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니까 1이 포함된 집합의 개수야. 그럼 1을 뽑았지. 아니? 나머지 두 개를 더 뽑아야 되잖아. 맞아? 몇개 중에서? 1 빼고 2, 3, 4, 5, 6, 7, 8, 90? 9개 중에서. 9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1이 포함된 집합의 개수는? 맞니? 오케이. 9C2였단 거지. 9C2가 9, 8, 2, 1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죠? 오케이. 됐니?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120이라고 줬으면 위의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안 줬으면, 즉, 내가 직접 구해야 된다면 이걸 썼겠죠. 그렇지 않을까? C를 쓸 수밖에 없었겠지. 알겠니?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야. 내가 더해야 되는 그 각각의 수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셀 건데, 그게 다 똑같은 개수만큼 있었다는 거지. 될까? 될까요? 또 이런 문제 좋아요. 최소 원소들의 합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A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되니? 1,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쭉쭉쭉 해서 2의 10승분의 1까지 있었대. 원소가 총몇개 있어? 얘들아, 원소가 총몇개 있니? 이게 안 된다고? 미치지 않았어? 아니, 여기 2의 10승이야.
10승이야. 몇개 있어? 그치, 11개 있어요, 그죠? 아니? 예의. 공집합을 제외한, 이거야.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이, 들을, X1, X2, 쭉쭉쭉 해서 XK라고 할게. 됐어요? 됐니? 자, 그리고 MX라는 걸 얘기한대. 됐니? MX는 X의 원소 중, 집합 A의 원소 중, 집합 X의 원소 중 최소값을 MX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돼요? 자, 그래서 MX1, MX2 쭉쭉쭉 해서 MXK까지 합을 물었어요. 얘는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각 부분집합들의 최소 원소들을 다 더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되겠니? 얘는 또 어떻게 볼까요? 케이를요? 왜요? 아니에요. 케이 안 구해도 돼요. 난안 구할 건데. 그 케이 구하는 것도 너무 그냥 암산되잖아. 2의 11승 빼기 1이잖아. 부분집합이 총 개수가 2의 11승일 테니까. 그 중에서 공집합 제외하니까. 그지? 2의 11승은? 봐봐, 못 구하잖아.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얘도 같은 얘기야, 지금. 같은 얘기야. 지금 여기에 최소 원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아이들이. 아니? 그게, 잠깐만. 예를 들어, 이 중에 2의 5승분의 1이 최소 원소인 게한 개가 아닐 거잖아. 2의 5승분의 1을 최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합 중에 2의 5승분의 1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니? 그러니까 내가 더해야 되는 그 새끼들 중에서 같은 게몇개 있는지를 좀 보자는 거야, 계속. 이 관점이야. 알겠니? 오케이? 가. 내가 가져야 하는 최소 원소들이, 오케이? 최소 원소가 1인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1인 집합이 있을 수 있고요. 2분의 1인 집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부분 집합들이. 되니? 2의 제곱분의 1인 놈들이 있을 거고, 쭉 해서 2의 10승분의 1을 최소 원소로 가지는 놈들까지 있겠다. 그 집합들까지. 아니? 됐어요? 그러한 집합들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거 아닐까? 될까? 되겠니? 자, 1을 최소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야. 그럼 1이 최소 원소였다는 건이 뒤에 얘보다 작은 놈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가져야 되지. 최소 원소가 1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가지면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몇 가, 아, 이게 안, 이게 무조건 이쪽으로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뭐만? 1 하나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네. 맞아? 그러니까 몇개 있어? 한개 있죠. 돼? 되겠니? 한번더 봐봐. 2분의 1을 최소 원소로 가지면 이 새끼는 일단 가져야 되잖아. 이 뒤에 애들은 다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죠. 왜 1은 있어봤자 최소 원소는 나는 2분의 1로 취급할 거니까. 아니? 그런 게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겠네, 그러면. 맞아? 되니? 자, 2의 제곱분의 1이 뭐라면, 최소 원소라면 이 새끼는 일단 가져야 돼. 맞니? 그리고 이 새끼보다 작은 이 뒤에 놈들은 다 가지면
안 돼, 그지? 근데 이 앞에 두 놈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내 맘대로 아니야? 어차피 얘가 최소 원소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게 원소가 OX, OX니까 2의 제곱계 되는 거 아니야? 여긴 몇 개? 2의 10승계 아니니? 맞죠? 이 새끼는 무조건 갖고 앞에를 아무거나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의 10승 아니야? 되십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 합들 중에서 요 합들 중에서 되니? 1이 한개 있고, 2분의 1이 두개 있고, 2의 제곱분의 1이 2의 제곱계 있고, 쭉쭉쭉 해서 2의 10승분의 1이 2의 10승계가 있다는 거죠. 끝났죠? 그럼 얘도 1이잖아. 얘도 1이고. 다1 아니야? 그러니까 1이 몇 개? 11개? 11이다. 되십니까? 됐나? 그러니까 같은 관점이 있는 지금 뭐, 막 여러 개를 더하래. 그러면 내가 더해야 되는 그치. 것들 중에서 같은 것들이 몇개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될까요? 지금 12쪽과 13쪽이 같은 얘긴데. 그지? 네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역집합이라고 합니다. 기억나니? 파워셋이라고 얘기해. 힘이 강한 집합이래. 뭐냐면, 왜 힘이 강하냐면,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오케이. 그걸 보통 이제 PA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자. A라는 집합이 있었다고 칩시다. 얘가 뭐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되니? 오케이. 그럼 PA는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PA라는 집합은 됐어? X를 원소로 가진대. 오케이? 근데 X가 뭔데라고 물어본다면 X는 A의 부분집합이야라고 얘기를 한대. 됐어? 그럼 생각해 볼게. 요 새끼의 부분집합 제일 먼저 뭐 있어요? 요 새끼 부분집합 뭐? 공집합 먼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 그죠? 그리고 1 하나 가진 놈 있고요. 2 하나 가진 놈 있고요. 3 하나 가진 놈 있고요. 1, 2 가진 놈 있고요. 맞죠? 1, 3 가진 놈 있고요. 2, 3 가진 놈 있고요. 아니? 1, 2, 3을 가진 놈이 있죠. 돼요? 될까? 될까? 요렇게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는 거. A의 역집합은. 되니? 되십니까? 그럼 봐봐. 지금 살짝 봤듯이. 피에이의 원소의 개수는, 맞니? PA의 원소의 개수는, 즉, A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같지. 맞니? 그러니까, 2의 NA승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맞죠? 맞니? 근데 또 봐. 그러면 P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게 원소잖아. 이게 원소의 개수잖아. 그럼 이만큼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잖아. 뽑거나 말거나에. 아니? 그러니까 뭐? 2의 NA승이죠. 되니? 그러니까 얘가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아니, PA의 원소의 개수는 2의 3승 8일 거고, 그럼 이 새끼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8승이 된다는 거죠. 즉, 2의 3승이라는 거죠. 됐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 됐니? 될까? 얘는 근데 좀더 얘기를 해볼게. 아. 먼저, 어차피 이제 바로 설명할 거니까. 도집합이라고 있어요. 기억나니? 너 교집합 아니? 아예 안 들어봤니? 처음, 집합 아예 한 번도 안 들어봤니?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당연 기억나니? 교집합? 기억나? 그치. A교B라는 A 교집합 B라고 하면, 아니, 이거야. X를 원소로 가지는데, 뭐냐면, X는 A의 원소이고, 그러면서 B의 원소기도 한 놈이야. 오케이? 아니, 잠깐만, 예를 들어. 여기에서 B를 볼게. B를 2, 3, 4라고 할게.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 A교 B는, 지금 위에서 A교 B는 1, 2, 3, 2, 3, 4잖아. 겹치는 게 누구야? 2랑 3이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야. 2랑 3 맞아요? A교 B는 뭐가 돼? 2랑 3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야. A란 놈이 있고 B란 놈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2와 3이 A와 B에 동시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야. 됐니? 동시에 없는 놈 1이고 동시에 없는 놈4 맞죠? 맞아? 될까? 자, 한 번만 더. 합집합이라고 있어. 뭐냐면 A 합 B야. 이렇게 써. A 합집합 B라는 건 이번엔 이거야. X 바 X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는 B의 원소이다라고. A 또는 B에 들어가 있는 놈은 다 된대. 다 합류시키겠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A 합 B가 뭐가 돼? 1, 2, 3, 4가 다 가져가는 거죠. 돼요? 1, 2, 3, 4는 다 가져오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A합 B는 이겁니다. 맞죠? 될까? 잠깐만. 요구하기 전에, 야, 부분집합 중에는 부분집합 중에는 무조건 공집합이 들어가지. 공집합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무조건 들어가죠. 멱집합이야. 되니? 공집합은 PA의 원소다. 맞아? 어떤 집합이든 얘들아. 어떤 집합이든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잖아. 그럼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PA라며. 맞죠? 되니? 이건 참이죠. 될까? 자, 그리고 공집합은 또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공집합은 PA의 부분집합입니다. 또 맞는 얘기죠. 이두 개가 다 참이 된다고. 되니? 돼? 한번 더. 자기 자신 A는 PA의 그럼 원소겠다 그죠? 자기 자신도 항상 부분집합으로 무조건 갖는 새끼잖아. 맞니? 맞아? 자, 이거 맞죠? 그리고 A가 PA의 부분집합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false라는 거죠. 그치?
저건 false죠. 부분 집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한번 부분 집합을 만들었니라고 안 만들었잖아 지금. 원소인 건 맞죠. PA 입장에서 부분 집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바꿔야 맞다는 거죠. A로 다시 만든 부분 집합은 이렇게는 맞다는 얘기죠. 이건 맞는 얘기죠. A로 다시 한번 뭘 만들면 부분 집합을 만들면 되죠. 되십니까? 이거 될까요? 바, 헤이. 교집합 2, 3, A, 합집합 1, 2, 3, 4였던 거 맞죠? 다. 이렇게 물어요. 교, B가 같니라고 일단 묻고요. 되니? 될까? 그리고 또 하나? P, A, 합, P, B가 P, A, 합, B랑 같니? 라고 물어요. 되니? 이건 각각을 몇 집합을 구한 후 교집합을 구했어. 와! 되니? 교집합의 몇 집합은 같니? 라고 묻는 거죠. 맞아? 마찬가지로 각각의 몇 집합을 구해서 그 새끼의 합집합을 한건 합집합의 몇 집합과 같니라고 묻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럴까? 이 새끼는 맞는데요. 이 새끼는 틀려요. 봐. 자, 천천히 가볼게. PB도요. 구해보면 공집합 2, 3, 4, 2, 3, 2, 4, 3, 4, 2, 3, 4 맞죠? 됐나? 여기까지 됐니? 잘 봐. 얘로 만들 수 있는 P, A교 B는 공집합 2, 3, 2, 3. 이렇게 네 개죠. 봐봐. 요 새끼와 요 새끼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이 새끼 있죠? 아니? 그리고 이 새끼 있죠? 2. 그죠? 3도 같이 있죠? 1, 2 없고요. 1, 3 없고요. 2, 3 있죠? 4 없고요. 2, 4 없고요. 3, 4 없고요. 2, 3, 4 없고, 1, 2, 3 없죠. 그치. 아, 같네요. 지금. 맞죠? 맞습니까? 됐니? 근데 이제 문제는 얘인 거야. 여기서 P, A 앞 B가, 얘들아, 천천히 써보면, 공집합 있죠? 됐니?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1, 2, 1, 3, 1, 4. 되니? 2, 3, 2, 4, 3, 4. 있는 거 맞죠? 그리고 1, 2, 3, 1, 2, 4, 1, 3, 4, 2, 3, 4 있고요. 그리고 1, 2, 3, 4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봐봐. 뭐가 문제냐면 A 앞 B의 여기 중에서 이 새끼들 중에서 이 새끼와 이 새끼의 합집합에 절대 없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없는 건 누구? 이 새끼는 못 가지잖아. 저 새끼는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여기든 1, 2, 3, 4라는 걸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누구는 가질 수 있죠. A와 B에서 몇 집합은 가질 수 있지만 여기 또는 여기선 죽어도 1, 2, 3, 4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A도 1, 2, 3만 가지고 있고 B도 1, 2, 3, 4만 갖고 있으니까.
이 새끼는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false라는 거죠.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교집합은 분배 가능하대요. 교집합은 분배 가능하대요. 하지만 뭐는 합집합은 분배가 불가능하대요. 오케이. 되십니까? 아니, 봐봐. 그러니까 앞에 거라서 그 저거를 안 심느라고 좀 쉬운 거밖에 없어요. 자, 얘는 PA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아, 빨리 암산돼야지. 어? PA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아니, P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8개, 그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08승, 256개. 됐니? 간단한 얘기죠. 됐니? 야, 지금 15쪽만 빨리 한번 풀어봐. 요거하고 넘어가서 집합 연산으로 갈게. 자, 갈게. 이가, 자, 얘의 집합 U의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A는 요 새끼의 부분집합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0가지 중에, 그죠? 원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AN은 E가 일단 들어가 있다면. 맞지? 맞아? 그리고 X라는 놈이 A의 원소이고, EX는 또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 아니? EX는 A의 원소기도 하대. 그러니까 두 배도 가질 수 있대요. 그럼 E가 들어갔으니까 누구도 가져. 4도 가지는 거 아니야? 또 이제 4가 들어갔지. 4가 들어갔으니까 누구도. 8도 들어갈 수 있어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8이 들어갔으니까 누구도. 16도 맞죠? 16 들어갔으니까 누구도. 32도 그죠? 32 들어갔으니까 64도 가져요, 그죠? 근데 64에 2배 하면 128인데 128은 100보다 크잖아. 전체 집합 안에 없죠? U 안에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갔겠네. 될까? 마찬가지로 5가 들어갔으니까 10 가져갈 거고, 그지? 그럼 20도 가져갈 거고, 그죠? 그럼 40도 가져갈 거도, 아니? 80까지 가져갈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빨간색과 파란색들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더 가져가도 돼, 안 돼? 돼요, 그죠? 어쨌거나 U의 부분집합 A니까, 아니? 다른 것들을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나한테 묻는 건 뭔데? 최소값이잖아. 지금 얘네들은 2와 5를 가지면서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던 놈들 아니야? 나 조건에 의해서? 아니? 얘네들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더 가져도 되지만, 맞죠? 최소값은 안 가지는 게 맞는다는 얘기잖아.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닫아버리면 되죠, 이제. 맞죠? 그거 몇 개? 6개, 5개, 11개. 되니? 너 어떻게 풀었길래 9개가 나온 거야? 이렇게 안 했지? 너 어떻게 풀었어? 3은? 왜? 1은 왜 넣었냐? 1은 왜 넣었냐? 공집합이 있냐? 아니, 공집합이 원소로서 들어갈 수 있어?
야, 잠깐만. 지금 이 말이 어려웠다고? 지금 내 설명은 그럼 이해되니? 개 쉽지 않니? 자, 얘는 이게 뭐야? 짝집합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대? 7이 같이 들어갈 수 있대. 같이 들어가야 된대, 그지? 2가 들어가면 누구도. 6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맞아? 3이 들어가면 5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맞니? 4는 혼자 짝이네요, 그죠? 이렇게들이, 그치? 들어갈 수 있는 놈들 아니야? 저들 중에서 고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지금 선택권은 몇 개인 거야? 몇 개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 4개에 대한 선택권 있는 거 맞아? 맞니? 자, 6이 들어가면 그래, 2가 들어가야 되는 세상. 맞니? 2가 들어가면 6이 들어가고, 6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가겠죠. 5가 들어가면 3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5가 들어가고. 아니? 맞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S가 존재할 수 있어요. 누구만 가져간다면, 4만 가져간다면, 그죠? 원소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건, 요 새끼만 가져가거나, 이 새끼만 가져가거나, 이 새끼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셋 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거 아니? 셋 중에 뭘 고를래? 세 가지 맞죠? 맞니? 자,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라는 건, 이 새끼 무조건 뽑고요, 그죠? 이 중에서 몇 개만? 두 개만 뽑으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 둘, 둘 하나 돼서 다섯 개가 될 거니까? 그럼 저 중에 두 개를 뽑는다는 건 하나를 안 뽑겠다는 거잖아. 뭘안 뽑을래? 세 가지 아니야, 이번에도? 그죠? 맞니? 그러니까 다 맞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일 텐데, 1을 원수로 갖는, 얘를 뽑았어.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7개 아니라 2의 3승 8개라는 거죠. 되니? 되십니까? 될까? 그래서 5번이 답이죠. 맞췄나? 자, 얘는 AB, A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두 개인 부분 집합은 10개라고 나한테 줬지. 됐니? 그 집합들을 BK라고 하겠대. B1, B2, B3 쭉 중에서 B10.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하겠대. S1부터 S10까지를 더해달래. 아까 했던 얘기 아니야? 맞냐? 그러면, 봐. 지금,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10이라고요, 그죠? 됐니? 그러면, 쓰인 원소의 총 개수가 몇 개야? 20개 맞아요? 하나당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까? 맞아? 그러면, 각 원소의 개수는 몇 개씩 있어? 4개씩 있는 거 아니야? 1, 2, 3, 4, 5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됐니? 끝났죠? 뭐 하면 돼? 1도, 2도, 3도, 4도, 5도 몇 개씩? 4개씩 있다는 거 아니야? 될까요? 합이죠?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1, 2, 3, 4, 5가 들어가 있는 것의 개수가 몇 개? 4개라는 건 1을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3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그게 4개입니다. 이렇게 맞춰도 되고. 되겠니? 되십니까? 자, 22번 아까 했었죠? 23번 갈게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1, 2, 3, 4, 쭉쭉쭉 해서 몇 가지? 10가지야. 됐어요? 자, 원소 n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중 n을 최소의 원소로 만든 모든 집합의 개수를 fn이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왜 못했냐? 봐. 일단 기억. f8부터 볼게. 그러니까 원소 부분 집합 중
8을 최소의 원소로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8이 최소 원소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엑스가 다시 한번 쓰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으면, 아니 얘가 최소 원소니까 얘는 가져, 그지? 이 전에 걸 가지면 안 되지. 얘네들은 다 X표시 쳐야지.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선택지가 생기는 것 같지. 맞아? 자, 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F8은 2의 제곱 4인 건 맞죠? 되니? 근데 봐. 바꿀게. 5야, 예를 들어. 이 새끼 가져요, 그죠? 다안 가져요, 그죠? 그럼 이 새끼 나머지에 대해 선택지가 생긴 거지. 2에 몇 승? 5승대요. F5는? F8이 몇이었고? 2의 제곱이었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권이 생기는 게이 뒤에 놈들이잖아. 10에서 8을 뺀두 개가 남는 거 아니야? 10에서 5를 뺀 다섯 개가 남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럼 이거 아니야? FK는 2의 10-K승 아닐까? 이해 가요, 이거? 그치? 10-K에 대해서는 아직 뭐가 선택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 그럼 봐봐. 이게 K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지. 맞냐? 그러니까 얘도 작아지는 것 같죠? B가 A보다 크다며. 크면 더 작아지잖아. 니은이 뭐가 맞아? 틀렸지, 새끼야? 어? 아, 틀렸다는 거 알았다고? 돼? 되겠니? 그러면 디귿은 F1은 뭐고? 2의 9승이고, F3는 2의 7승이고, F5는 2의 5승이고, F4, F7이, F7이 2의 3승, F9이 2의 1승. 이걸 싹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포함되죠? 512, 128, 32, 8. 이니까 얘랑 더하면 640이죠. 40이고, 이니까 680이네요. 얘는 이거 등비수열 합으로 구할 거고. 그지? 공비 4짜리. 그죠? 아, 이건 왜안된 거야? 야,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됐는데. 아, 그리고 말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아, 그래? 기대하게 하네. 자, 1, 2, 3, 4, 5, 6, 7, 8, 9. 에, 부분집합. X에 대해서. 모든 원소합을 SX라고 하겠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SX의 최소값을 보여달래. 자, 3, 5, 7은 가져가라며. 3, 5, 7은 무조건 가져가. 2, 4, 5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좀 애매하죠. 이걸 한꺼번에 가져가지는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 4만 가져가고 5는 가져갈 수 있, 아, 그러니까 2, 4만 가져가고 5는 안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2, 4, 5를 한꺼번에 가져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그리고 SX의 값은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래요. 그리고 NX가 원소의 개수가 총몇 개래? 6개야. 그럼 봐. 일단 3은 가져가고 5도 가져가고 7도 가져가. 아니? 5는 가져갔으니까 2, 4를 동시에 다 가지면 안 돼, 그지? 2만 가져가거나 4만 가져가거나, 오케이?
되니? 아, 10이 없네. 미안해. 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있을 수 있어. OX일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일 거고요. XO일 수 있고요. 오케이? 세 번째 상황이 XX일 수 있어요. 돼요? 되겠니? 3, 5, 7을 다 더하면 15야, 그지? 되니? 원소를 두 개를 더 가질 거고요. 아니, 세 개를 더 가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1번 상황일 때는 하나, 둘, 셋, 넷을 이제 가졌어, 그지? 두 개만 더 가질 거야, 그지? 아니? 지금 메이드 된 상태에서 봐봐. 홀수지. 메이드 된 상태에서 지금 홀수지. 맞아? 그러면 남은 두 개의 합이 몇이어야 돼? 홀수여야 돼, 그지? 아니? 남은 두 개의 합이 홀수려면 홀 하나, 짝 하나를 가져가야 돼, 그지? 맞니? 이제 나머지 누구 남았어? 선택지가 1 있고, 6 있고, 8 있고, 9 있잖아. 남은 두 개를 더 가져가서 홀수. 걔네 둘의 합이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홀수 하나, 짝수 하나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죠. 그럼 6, 8 중에 하나 고르고 1, 9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않냐? 아, 안 되냐? 저는? 아니, 잠깐만. 요 상태일 때 보자고. 2, 3, 5, 7을 더하면 홀수인 거 맞지? 근데 총합이 짝수여야 되잖아. 홀수에다가 홀수를 넣어야 짝수잖아. 맞지? 홀수에다 짝수를 넣으면 홀수잖아. 홀수에다가 짝수를 더하면 홀수잖아. 짝이어야 되니까 이게 홀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 되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 더할 거잖아. 그두 개의 합이 뭐여야 된다고? 홀수여야 된다고, 그지? 두 개의 합이 홀수려면, 홀 하나, 짝 하나를 더해야 홀인 거잖아. 1, 9가 있고, 6, 8이 있는데, 그 말은, 홀 하나, 짝 하나 고른다는 건 1, 9 중에 하나 고르고, 6, 8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냐고. 맞아? 당연 무슨 말인지 가? 그러니까 1, 9 중에 하나 고르는 게두 가지. 6, 8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두 가지 아니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에서 몇 가지? 2 곱하기 2, 네 가지, 그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네, 그지? 아니?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일걸요? 이 상황일 때. 홀수잖아.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의 합비들이 다 홀수잖아.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야? 6, 8과 1, 9 중에서 그지? 홀 하나, 짝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여기도 2 곱하기 2, 네 가지인 거 맞죠? 돼요? 다음 뽑았어. 3, 5, 7이야. 되니? 홀수야. 나머지 3개의 합이 홀수여야 돼, 그지? 되니? 세수의 합이 홀수려면 지금 이렇게 있고요. 남은 놈이 1, 6, 8, 9야, 그지? 이 중에 3개를 더해서 뭐가 되고 싶어? 홀수가 되고 싶어, 그지? 되냐? 어떻게 하면 세수의 합이 홀수가 되죠?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더해서 홀수가 되고 더해서 짝수가 되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하지 않냐? 홀수랑 홀수랑 더하면 뭘까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아? 초등학교 검정고시니? 그지? 잠깐만. 세수의 합이 홀수라면? 그 더한 세수가? 홀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합이 홀수가 된다는 건 홀수가 홀수가 있다는 얘기야. 홀수를 홀수개만큼 더하면 홀수죠. 왜 조지라래 또? 왜 그래? 뭐가 웃겨? 이게 지금 웃겨? 그치. 나도 이 상황이 너무 놀랍긴 해.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니. 홀수가 홀수게, 그러니까 홀수를, 아, 진짜 잠깐만. 랩 하는 것도 아니고. 홀수를 홀수게 더하면 홀수입니다. 홀수를 짝수게 더하면 짝수예요. 짝수는 몇개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짝수를 몇개 더하건 홀과 짝이 바뀌진 않거든. 홀과 짝을 바꾸게 만드는 건 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개의 세수합이 홀수라면 홀이 한개 또는 세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홀수가 세 개일 수가 없잖아. 홀수가 두 개까지밖에 없거든. 1부 두 개밖에 없거든. 아니야? 그럼 홀수 하나 짝수 두 개였단 얘기지. 그럼 짝수 두 개는 무조건 뽑고, 나머지 하나 홀수를 1 뽑을래, 9 뽑을래,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이야? 10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이해됐어?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될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엔딩. 오케이? 할수 있죠? 해야 됩니다. 잠깐만, 우리 마플 좀 봐봐. 마플 줬죠? 얘들아, 그동안 뭔가 그래도 꽤 많이 한것 같잖아. 겨우 유형 6번까지 했네요. 오케이? 잠깐만, 근데 무섭다, 그런 거야. 집합이. 그 기회가. 집합 연산 이제 들어가 보죠. 네 번째. 일단 잠깐만, 아까 얘기했던 그 유형 6번까지였나? 거기까지는 좀 풀어오고. 오케이. 집합의 연산할게요. 근데 미안한데, 헤이, 얘는 어느 정도 암기를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산들을 이제 정의하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집합을 이걸 합집합이라고 했어, 뭐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알겠니? 여기는 딱히 할 얘기가 많진 않아서 그냥 거의 그냥 암기라서 그냥 이걸 뭐라고 한대요, 이걸 뭐라고 한대요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빨리 갈 겁니다. 합집합 방금 얘기 뭐 했었죠?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뭐 A 또는 B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포함하는 집합, 그걸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잠깐이 교집합은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들, 잠깐이 두 개의 동시에 접합, 그러니까 속하는, 즉 A에 속하고
이고 그리고 B에도 속합니다. 라면 교집합이에요. 겹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오케이. 그렇게 연산을 약속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서로소는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야? 얘들아? 서로소가 뭐냐고? 야, 서로소는 중1 때 배우는 거잖아. 중1 때맨 처음에 약수와 배수 하면서 서로소가 뭐냐고? 숫자에서 서로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약수가 1 하나뿐인 수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수야. 서로소라 그래요. 아니? 자, 비슷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해줬잖아. 서로소 집합도 마찬가지야. A교 B가 공집합일 때.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오케이? 됐니? 그걸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그러니까 지금 그림, 벤다이어그램 그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고. 합집합은 전체 다 치라고요.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만 치라고요. 그죠? 서로소는 저렇게 교집합이 없는 얘기. 됐니? 자, 집합의 연산법칙. 자, A 앞 B나 B 앞 A나 같습니다. 교환 성립해요. 오케이? A교 B나 B교 A나 같습니다. 됐니? 합집합, 교집합,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알겠죠? 됐니? 결합법칙 성립한대요. A 앞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합집합 C를 하나, B 앞집합 C를 먼저 하고, A 앞집합은 그 다음에 하나, 같다는 얘기야. 되겠니? 되십니까? 됐어? 잠깐만.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뭘 먼저 하든 똑같은 결과래요. 되겠니? 될까? 자, 분배법칙. A교 B합시와 A교 B, 자, A교 B합시면 A교 B, A교 C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합집합해도 된다고. 되니? 교집합 나눠줄 수 있다고. 되겠니? 이것도 나눠줄 수 있대요. 합집합 이렇게 나눠줘서, 그치. 그것들의 교집합을 구하셔도 된다고. 근데 잠깐만, 헤이. 봐. 항상 등호라는 건 이게 이렇게 되어도 되지만 이게 이렇게 되어도 돼, 그지? 아니? 아니? 집합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것도 꽤 많이 발생해요. 집합 문제를 해결할 때. 분배하지 말고 그 분배돼 있는 걸 다시 묶어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알겠죠? 이걸 양쪽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니? 분배 마찬가지로. 되겠니? 집합 연산에서. 묶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같은 집합들로 움직였다면. 되니? 같은 집합들을 교집합 또는 합집합을 했다면 묶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니? 되십니까? 여집합과 차집합도 가보죠. 자, 전체 집합. 부터 유라고 부르는 아니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한대. 첫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처음 제시되는 오케이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될까? 자 여집합이 요렇게 C를 붙여서 썼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C가 저거야. 컴플리먼트의 약자예요. 컴플리먼트가 뭐야? 너 영어 몇 점이니? 미안하다. 뭐야? 너 영어학원 간다고 맨날 수학도 똑바로 안 하잖아.
컴플리먼트가 뭐야? 칭찬? 그치,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거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A라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A가 전체에서 이만큼이 부족한 거 아니야? 여기를 보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부분을 뭐, A 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될까?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 중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오케이? 그걸 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되니? 되십니까? 자, 그래. 전체 집합에는 포함되지만 A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차집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얘기할게요. A, B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걸 A차 B라고 얘기합니다. 되니? 그러니까 이거야.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아. 그걸 A차 B라고 한대. 숫자에서 차랑 조금 성향이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야. A 중에서 이게 말하고 있는 게 A 중 되니? B와 공통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걸 A차 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차 B는 여기를 의미해요. 오케이? 숫자의 숫자랑 좀 다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연이랑 채원이랑 사귀었어. 오케이? 사귀다 헤어진 거야. 그래서 우연이가 막 찌질하게 왔어. 채원이한테 내가 사준 선물 다 돌려내. 라고 했는데 어떤 채원이 갖고 있는 가방을 보고 야, 이것도 내가 사준 거 아니야? 라고 아니야 이거는 네가 사준 거 아니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야. 이건 뱉어낼 이유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채원이가 있고 우연이가 있는데 되니? 준 선물이야. 준 선물만 가져가면 되지. 원래 우연이랑 만나기 전부터 원래 채원이가 갖고 있던 건줄 필요가 없죠. 공유하지 않은 거잖아. 맞니? 이걸 만약에 가져가려고 한다면 신고해. 도둑이라고. 돼? 오케이? 이 얘기야. A 중에서 B와 공유하지 않은 부분만 그걸 A차 B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오케이? 자. 연산성질. 헤이, 잠깐만. 헤이. 아니, 아니, 좀 이따 할게. A와 B는 A인 건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A도 A고요, 그죠? 맞니? 합집합, 공집합과 합집합하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죠? 공집합과 교집합하면 공집합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집합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아닐까? 만약, A합 B가 A였으면 되니? 합집합했더니 그냥 그게 A였대. 오케이? 그럼 A 입장에서는 B와 결합을 해봤자 얻은 게더 있어 없어? 없지. 봐. 아니 맞니? 그러니까 A가 만약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원래 합집합을 하면 이렇게가 늘어나야 되잖아. 맞니?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지. 됐니? 오케이? 됐어? 근데 이게 뭐 했다는 얘기야? 이게 없었단 얘기 아니야? 이 부분,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 부분이 추가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단 얘기잖아, 그러면. 추가한 게, 그지? 됐니? 추가할 게 없었다는 거죠. 맞니? 이 부분이 없었다는 건 다시 말해서 B가 이 안에만 다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추가된 게 없었겠죠. 되겠니? 그건 뭘 의미해?
B가 A의 두근집합이었으면 그지 않을까?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둘이 결혼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채원이 입장에선 뭐라도 그래도 이 새끼가 도움이 될줄 알고 결혼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왜? 채원이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치, 그 외의 능력을 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 그 얘기죠. 의미가 없었다는 거지. 될까? 오케이? 근데 얘 입장에서 이득이죠. 그죠? 될까? 자, 한번 더. A교 B가 B였다는 건 같은 얘기 아니야? 뭐였다고? 이것도 B가 A의 부분집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A와 B가 있는데 A교 B가 뭐였다는 거? 이 부분이 그냥 B였다는 거. 이 새끼 가진 게 없었던 거지. 그 외에 가진 것. 야,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 한번 추려볼까?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추려볼까? 그랬어. 쭉 이제 목록을 나열했는데 이 새끼 그거 빼고 가진 게 없어. 이거잖아. 그치. 이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가 또 사실 B는 A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 그치 않을까? 가진 게 없는 남자. 돼요?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자, 지금 이 상황이야. 탑집합은 둘 중에 누굴 큰 놈을 취급하겠다는 거야. 교집합은 둘 중에 작은 놈을 취급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될까? 자, A합 공집합이 그래서 A겠죠. A는 공집합을. 부분집합을 가지니까. 되니? 한번 더. 교집합은 공집합이겠죠. 작은 놈. A와 공집합 중에서 작은 놈이 공집합이니까. 되니? 자, A합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이겠죠. 더큰 놈. 합집합은 큰 놈. 되니? 교집합은 작은 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되겠니? 될까? 당연하겠죠? 여집합은 A에서 부족한 점들을, 그죠? 그거 부족한 것과 합쳤더니 전체 집합 되겠죠. 되겠니? 그러니까 교집합은 공집합일 거고요. 겹치는 게 없겠죠. 많이? A에서 아닌 부분만 다 셌으니까. 알겠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의 여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다시 A로 돌아왔겠죠. 알겠니?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의미 있어요. A 차 B가 A교 B의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A 차 B라고 얘기하는 건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잖아.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 얘들아. 아니? 이걸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전체 집합이 있었을 때, 되니? A와 뭐가? A와 B가 아닌 부분이 겹치는 부분인 거죠. A가 이렇게 있었고, B가 아닌 부분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될까?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였던 거죠. 오케이? 됐니? 자,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되는 건, 자, 지금 합집합 배웠죠? 아니, 교집합도 배웠죠? 여집합도 배웠어요? 차집합도 배웠죠? 됐니? 될까? 근데 차집합은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뭐에 표현이 가능하지. 오케이? 그럼 사실 얘네들로 할수 있는 건 굳이 만들어낸 거잖아. 되니? 그래서 얘는 가짜 연산이라고 그래요. 진짜 배기 연산은 저렇게 세 개밖에 없는 거야.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오케이? 편의상 차집합을 쓴 거지. 알겠니? 될까? 그러니까 연산은 세 개야, 원래.
거기에 딸린 한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되니? 자, 다음 시간 연산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거 지금, 헤이, 기초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한 거야, 그치? 저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어떤, 이 성질들을 어떻게 써먹을 건지 문제풀이를 쭉 들어가면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하면서 끝내버릴 거야, 연산. 연산 끝내면 거의 끝나요. 연산을 제대로 다시 한번 끝낼 거고요. 대칭 차지파, 그리고 원소의 개수 하면서 끝납니다. 네. 알겠죠? 오케이. 금요일 날 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니, 수업은 하지. 금요일 날이 수업을 한다고. 왜 나가고 싶어? 그래.